헝그리의 TV. 로켓 모바일이 오늘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신작 모바일 게임 고스트 위드 로켓의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미디어 간담회는 오는 10월 21일 정식 서비스되는 고스트 위드 로켓의 소개를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고스트 위드 로켓은 중국 온라인 게임 북마자를 모바일화한 3D RPG로 지난 2012년 중국에서 출시된 후 큰 인기를 누린 바 있고요. 실시간 30대 30 진영전, 동시에 수십 명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보스레이드, 실시간 진영전 및 파티 던전 등 다양한 실시간 동기화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 출시 전부터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빠른 출시를 앞둔 고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2016년 하반기까지 저희가 로켓 모바일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게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던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고스트 위드 로켓의 홍보 모델인 톱스타 이정재가 직접 참여해 고스트 소개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해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게임들보다는 캐릭터 컨셉이라든지 뭐 세계관이라든지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정재 씨도 약간은 좀 딱 자기 스타일이 딱 강하게 잘 잡혀 있는 게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로켓 모바일은 고스트 이후 후속작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올해 바람의 제국을 필두로 내년에 디펜더스, 무간옥, 정복 등의 라인업을 준비 중이며 2016년에는 국내 빅3 모바일 게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정재와 함께하는 로켓 모바일의 기대작 고스트 위드 로켓, 하루빨리 정식 서비스가 되는 그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